여러분과 함께하는 건강비전 2050 당뇨병 편입니다. 당뇨병은 현대의 많은 분들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 중에서 가장 극복하기 힘든 질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한문을 통해서 당뇨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문의 당분 당자를 보면 쌀밑자가 있고요, 집이 있고 손이 있고 그 다음에 송곳 같은 것이 있고 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곳 같은 포크로나 이쑤시개로 찍어 먹을 수 있는 쌀로 만든 많은 것을 섭취했을 때 당뇨병에 걸린다, 당뇨병의 위험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변 요자도 보면 주검시변에 물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음식 중에서 쌀로 만든 또 밀가루로 만든 음식, 찍어 드실 수 있게 만든 음식을 과하게 드셨을 때 이제 소변으로 당이 흘러나오는 그 질병을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의사들이 소변을 찍어서 맛을 보고 소변이 달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라틴어로 봐도 diabetes mellitus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포도당, mellitus는 사실은 꿀이라는 뜻이고요. 소변은 diabetes라는 단어, diabetes는 사실 소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꿀과 같이 단 소변이라는 뜻이에요. 당뇨병을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통계학적으로 살펴보면 국가별로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있는 나라가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인도, 미국, 브라질, 그 다음에 한국이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이 약 천만 명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미국에 있는 그 당뇨병 환자 수가 2014년 기준으로 2,900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이 한 330만 명, 그러니까 이제 서울 시민의 3분의 1이 당뇨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단한 거죠. 3명 중에 1명. 서울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만 명이 넘는데 그 천만 명 중에 이제 3분의 1. 3명 중에 하나. 길 가다가 3명 중에 하나가 당뇨병 환자니까 얼마나 심각한 질병입니까? 당뇨병을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disease of abundance. 풍요의 질환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풍부함 속에 생기는 질병. 한쪽에서는 이 지구촌 한쪽에서는 굶어 죽는데 또 한쪽에서는 너무 풍요로워서 질병에 걸리는 병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을 한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끼치는 엄청난 그 해로운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목격하실 수 있는데요. 두뇌에서는 보면 뇌경색, 그 다음 뇌신경마비, 그리고 눈은 망막합병증, 백내장, 녹내장, 그리고 혈관, 동맥경화증, 그 다음 심장은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증, 그리고 콩팥으로 내려가면 당뇨병성 콩팥 부전증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말초신경질환, 그래서 손가락과 발가락이 제대로 그 느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족부궤적, 그래서 여러분들의 발가락을 다쳤을 때 당뇨병이 심하신 분들은 그 발가락이나 그 발가락의 피부가 빨리 아물지 않기 때문에 썩어 들어가는데도 신경에 마비가 오기 때문에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풍요로움 속에 걸리는 어쩌면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나병 환자, 그렇죠? 물론 완전한 그 나병과는 다르지만은 나병 환자의 똑같은 그 무서운 증상이 있습니다. 느끼지 못하는 거죠. 피부세포가, 신경세포가 죽었기 때문에 아픈 것을 모릅니다. 다친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물지 않기 때문에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그것이 그냥 느낌이 없기 때문에 자각증상이 이제 보지 않고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어느 순간 내 발이 이렇게 썩어 들어갔네, 내 발에 궤적 현상이 일어났네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온 몸을 살리기 위해서 그 발가락을 잘라내야 될 수도 있고 또 발 자체를 잘라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다리를 절단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심각한 질병이 바로 이 당뇨병 합병증입니다.
그 당뇨병 합병증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을 20년 정도 앓으시면 눈에 한 30%나 50%의 당뇨병성 그 망막 질환이 옵니다. 그 다음에 간은 어떻습니까? 당뇨병을 이제 한 10년에서 한 20년 알면은 간이 굳어지는 간경변증이 약 한 30-40% 그 당뇨병 환자의 10명 중에 한 서너 명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말초신경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한 당뇨병 그 한 10년, 20년 어느 경우는 한 30년까지는 느낌이 있지만 한 30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당뇨병 환자 10명 중에서 7명, 100명 중에서 한 70여 명은 느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특별히 큰 동맥, 우리의 그 맑은 피를 운반하는 큰 그 동맥에 문제가 생깁니다. 동맥이 막히면서 혈액순환을 막아주기 때문에 당뇨병의 합병증으로서 이제 뇌졸중이나 심장병이나 또 콩팥 저하증, 신부전증, 또 신부정증, 협심증, 중풍 이러한 질병들이 이제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피부는 어떻습니까? 당뇨병 환자들의 피부를 보면은 굉장히 마르기 때문에 수분을 다 설탕 당분이 그 수분을 다 뺏어가기 때문에 당이 흐르고 있는 그 혈액 빼놓고는 다른 부분은 다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피부가 목이 마르기 때문에 가려움증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소화가 잘 되지를 않는 그 소화장애, 특별히 변비가 생길 수도 있고 구토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변비가 아니면 또 설사가 생기는 그러한 문제가 당뇨병 환자의 한 75%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콩팥에 문제가 돼서 콩팥이 제대로 이제 독소를 여과할 수 있는 독소를 배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그 기능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재흡수하는 콩팥의 여과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한 50-60대가 되시면은 성기능 장애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그 기쁨들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질병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그러면 당뇨병을 우리가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혈당이 공복 혈당이 140 이상이었을 때 당뇨병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과거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 의대를 시작했을 때 한 25년 전 정도에는 140 이상이 당뇨병이라고 생각을 당뇨병이라고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140으로 기준을 정하니까 굉장히 많은 그 당뇨병 초기 환자들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내려서 126 이상인 분들, 그래서 공복 혈당이 쟀을 때 126 이상이 되면 당뇨병입니다. 그리고 110 미만이 됐을 때는 정상이고 110에서 126, 또 미국에서는 사실은 100에서 125까지를 당뇨병 전증, 프리다이비티스, 당뇨병 전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뇨병이 아직 없더라도 당뇨병 전증 그 현상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아주 정신을 차리시고 이 당뇨병에 걸리시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제 당뇨병 반전 생활 양식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들어가셔서 정말 합병증이 엄청나게 무서운 이 당뇨병에 걸리시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은 좀 복잡한 것이지만 간하고 췌장과 그 다음에 소화기관의 그 연관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인슐린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글루카곤이라는 말이 있는데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은 서로 이제 균형을 이루는 굉장히 그 당의 균형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제가 조금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슐린과 그 다음에 글루카곤
제가 될 수 있으면은 영어지만 한국말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더 확 들어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슐린은 이제 당이 들어왔을 때 인슐린은 당을 세포 속으로, 그래서 당이 이제 혈관 속으로 들어왔을 때, 혈관 속으로 들어왔을 때 세포 속으로 집어넣는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그리고 이 글루카곤이라는 것은 당이 혈관에서 모자랄 때, 당이 혈관에서 모자랄 때 당을 혈관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세포, 일반 세포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간, 그렇죠? 간은 제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간 세포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간하고 이제 굉장히 당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기관이 있는데 간하고 하나는 간이고요. 하나는 췌장입니다. 췌장이 바로 인슐린을 만들죠. 그렇죠? 췌장은 인슐린을 생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생산합니까? 글루카곤을 생산해요. 글루카곤을 생산합니다. 글루카곤을 생산해서 인슐린은 당이 많을 때 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글루카곤은 당이 모자랄 때 당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이루죠. 근데 그 이 두 가지 그 기별이 다 어디에서 온다고? 췌장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야 빨리 당이 혈액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것을 세포 속에 들어가게 해서 이 당을 에너지로 만들어라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인슐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운동을 많이 하시거나 활동을 많이 하셔서 이 혈당이 뚝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혈당이 떨어지면 뇌에 제일 먼저 응급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뇌세포는 당분만 먹고 삽니다. 그래서 당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당이 혈액 속에서 부족하면 이것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췌장이 기별을 합니다. 간에다가 쫙 기별을 해서 야 간아 이 만들어놓은 그 당을 저장된 당분을 좀 혈관에다가 보내라 하는 역할을 해서 이제 간이 혈관에다가 이 저 그 혈당을 보내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글루카곤인데 그 두 가지 당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그 두 가지 기별을 주는 그 인슐린 글루카곤 각각을 췌장이 이제 만들어내서 기별을 보냅니다. 근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것이 바로 두뇌죠. 두뇌가 이제 사람 몸을 살리기 위해서 췌장을 조절을 하고 또 췌장이 간에 기별을 보내서 간이 이제 혈관에다가 당을 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바로 이제 지금 이제 도표에 보면 좀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결국은 제가 이제 칠판을 통해서 설명을 드린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항상 균형을 이루면서 몸에 필요한 당을 적당하게 유지를 하는데 우리 몸이 이제 필요로 하는 당의 양이 약 80에서 120 정도 이제 항상 이렇게 유지가 되면 우리 몸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리고 공복일 경우에는 이상적으로 100 미만이면은 아주 좋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과식을 하는 사람들은 100만 가지고는 힘이 없어서 더 먹게 됩니다. 그래서 더 먹어서 한 120에서 125까지 당을 유지하려고 하면 이제 문제는 이것이 이제 당뇨병 전증, 그렇죠? 당뇨병이 오기 전에 생기는 그 증상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이 조금 모자르는 듯 해도 사실 60 미만으로 가기 전까지는 우리 생명에 전혀 지장이 없고 우리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이 한 60, 한 70에서 한 80 정도만 돼도 여러분들의 그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몸을 훈련을 시키시면
적은 양의 에너지로 많은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이 뭐 120, 125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식사를 바로 하고 난 다음에는 한 2시간 동안은 당이 한 20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당이 한 200까지 여기 올라가 있을 때 혈관에 당이 한 200까지 올라가면 졸리기도 하고 뭐 만사가 귀찮기도 하고 식곤증도 오고 이제 아무것도 하기가 싫습니다. 정상인도. 그리고 이제 정상인인 경우에는 이제 2시간, 3시간, 4시간 되면 이 혈당이 쭉 내려와서 이제 100에 가깝게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식사를 또 하시게 됩니다. 서너 시간, 뭐 대여섯 시간 후에. 근데 당뇨병 환자들은 2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당이 20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당뇨병의 문제인데, 당뇨병을 보면은 지금 이제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통해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내장 비만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 여기 영어로 internal organs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 장기에 이렇게 지방이 노란색으로 지금 표기되어 있는데 지방이 이렇게 끼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에만 끼는 것이 아니라 혈관 속에도 끼고 혈관 밖에도 끼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려놓지는 않았지만 심장이 바로 여기 있는데 심장 주위에도 이제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몸이 이제 당이 와도 인슐린이 아무리 기별을 줘도 세포 속으로 당분을 집어넣지 못하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남자들은 이렇게 이제 그 비만증이 생기고 지방이 쌓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들은 보시면 이제 여기 하복부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허벅지 쪽으로 이제 지방이 쌓이면서 당뇨병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이 많이 쌓이게 되면 그 당이 지방질로 변한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이 이제 그 지나치게 누적이 되면 글리세린이라는 그 기름기를 만드는 그 기본적인 기름기에 그 허리가 있는데요. 그 인기의 등뼈에다가 당분을 딱딱 이렇게 당당당 하게 이렇게 딱 당을 딱 연결해 놓으면 이 전체를 중성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은 당당하지는 않지만 당당당하게 이 당이 세 개가 이 그 지방을 만드는 지방 그 등뼈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중성지방이 되는데 중성지방이 이제 혈관에 또 돌아다니면 피가 뻘쭉해지고 굉장히 피곤하고 의욕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 인슐린이 아무리 세포에 와가지고 당의 문을 열으라고 아무리 당의 그 수용체 인슐린 수용체를 아무리 눌러도 아무리 작용을 해도 당문을 여는 그 시스템이 당문을 여는 그 대화기관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대화 장치가 있거든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있는데 그 대화 장치가 마비가 돼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초인종을 눌러도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현상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당이 혈관 속에 많이 쌓이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간으로 가서는 이게 중성지방으로 만들어져서 간이 이제 중성지방을 만듭니다. 중성지방을 만드는데 제일 먼저 그것이 어디에 쌓일까? 이것이 내장 비만으로 쌓이게 됐죠. 그다음 내장 비만이 또 피하 지방으로도 또 누적이 되고 또 혈관으로 돌아다니고 그래서 이런 이것이 악순환이 되면 결국은 이 인슐린의 그 기별이 세포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악순환이 되는 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당뇨병, 합병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영어로 좀 표기됐는데 지방세포가 바로 여기 인슐린 리지스턴스 그래서 인슐린 저항증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바로 문제가 생긴 지방세포입니다. 지방세포가 정상적인 사이즈면 정상적인 크기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방세포 자체가 비만세포로 변했을 때 그때는 이제 모든 그 그 대화 그 다음에 교통이 마비가 되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대화가 되지 않는
기별을 받아도 처리할 수 없는 세포로 변합니다. 병든 세포로 변합니다. 그래서 초음종을 눌러도 문이 열리지 않는 그런 심각한 병이 온 몸에 생길 때, 지방세포, 근육세포, 간세포가 생길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쉽게 쓸 수 있는 당분의 당이라는 영양소가 혈관에 누적이 되고, 그 누적된 혈관에 누적된 그 당이 이제 사방에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계에 박히면은 신경계가 마비가 되고, 작은 모세혈관에 박히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안 돼서 또 그 영양분을 보충하지 못하니까 다치더라도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낫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또 크게는 큰 혈관에 가서 박히게 되고 또 지방질로 변해서 또 혈관을 막게 되면 동맥경화가 뇌에도 생길 수도 있고 심장에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콩팥을 먹여 살리는 동맥에 막히게 되면 진짜 뇌졸중, 심장병, 그 다음에 콩팥, 신장병 굉장히 중요한 그 세 가지 기관에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마비가 될 수 있고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생명을 당장 잃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콩팥이 마비가 되면 신부전증이 생기면 여러분들의 다리가 어느새 붓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붓기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약들을 복용해야 되는 그러한 위험에 빠지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당뇨병입니다. 그럼 이 당뇨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의학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약이 잔뜩 쌓여 있죠. 그래서 약을 그냥 한 주먹씩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고 또 오른쪽에 보면은 우리 한국 분들이 등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그 중심에는 식생활과 제가 영어로 그냥 표기를 했습니다. Spirituality. Spirituality가 물론 종교적인 그러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Spirituality를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내 존재에 대한 내 삶에 대한 의미. 그래서 식생활과 내 삶에 대한 의미가 당뇨병 치료의 중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심하신 경우는 약을 드셔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분들은 운동을 하셔야 되는 그러한 그 질병이 당뇨병인데 이러한 질병이 왔을 때 현대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시간에는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생활의학으로는 당뇨병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당뇨병 치료에 있어서 당이 어떻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를 잘 아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간이 하는 일은 공장이죠. 우리 몸에 해독기관도 되지만 공장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당이 부족할 때는 췌장의 기별을 받아서 글루카곤이라는 췌장의 기별을 받아서 당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화기관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들어온 당을 입을 통해서 또 들어온 당을 위가 이제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키면 이제 그 소장과 또 대장이 이제 주로 이제 소장이 당을 흡수를 하죠. 그래서 당이 이제 흡수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근육은 뭡니까? 근육은 흡수된 당을 활용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질도 역시 흡수된 당을 활용해서 지방세포의 크기를 증가시키고 지방세포의 크기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방세포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이 우리가 흔히들 빼려고 하는 것이 지방이지만 지방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남성들은 한 17%에서 20%가 지방이 필요하고 여성들은 23%에서 25% 정도 지방이 있을 때 우리 몸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지방은 굉장한 내분비 기관이라고도 합니다. 내분비라는 것은 혈액을 통해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을 내분비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죠. 근데 이제 그것이 지방세포는 그냥 지방덩어리만 기름덩어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덩어리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들을 분비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지방도 매우 중요한 내분비
기관인데 엄청난 그 혈당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는 그것을 필요한 지방으로 저장하지만 그 다음에는 지방세포 자체가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염증 호르몬을 분비하면서 사방에 관절염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지방세포를 통해서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그 기능들을 현대의학이 알아내서 어떻게 하면 혈당을 내릴 수 있는지 이러한 기관들을 차단하는 약을 이제 개발한 것이 바로 당뇨약입니다. 시간을 보니까 오늘 벌써 할애된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당뇨병을 치료를 하기 위한 현대의학에서 만들어낸 약과 그 다음에 현대의학에서 만들어낸 약을 초월하는 그 생활의학 또 어떤 때는 병행을 해야 되지만 또 병행하고 난 다음에 현대의학에서 만들어낸 그 약들을 감소하거나 끊을 수 있게 하는 생활의학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TV 방송은 메시아라는 책자를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소망되시는 예수님의 전생애를 다룬 이 책은 이미 오래전에 미국 국회사당 도서관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가장 탁월하게 묘사한 책으로 선정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읽혀지고 있는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을 인기 작가인 제리 토마스가 현대적인 감각과 언어로 좀 더 간결하게 정리하여 메시아라는 책으로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예수님의 교훈의 의미와 시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이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려오니 전화 562-4052806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